신사님 오늘은 진짜 풍류에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는가 본데요. 오늘 보여주려고 그 옛날에 그 사부채 향가 중에 헌화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 노인네가 술로 부인한테 따준 그 철쭉이라고 하는데 그게 저는 볼 때는 진달래인 것 같아요 원래. 아, 거기는 철쭉으로 나와 있어요, 원래? 예, 그 철쭉이라고 표현이 돼 철쭉은 못 있는데 먹는 건데. 그러니까요. 이 진달래주를 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담았습니다. 와, 색깔이 뭐 섞은 거 아니죠? 전혀 오로지 진달래로만. 진달래하고 아, 근데 색깔이 원 너무. 원 소주는 그냥 일반 소주 희석식입니까? 아닙니다. 이것도 증류주. 오, 전통 내린 증류주. 소주인가요? 내린 소주? 네, 돼지꼬리. 돼지꼬리인가? 그 소주꾼, 돼지꼬리. 아, 소주꾼. 소주꼬리. 예. 아, 소주꼬리. 크, 이 색깔. 그 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걸 어디서 구하셨대요? 아, 우리나라에 그 증류주 내리는 데가 몇 군데 없어요. 근데 그 도마다 한개 정도 있으려나? 근데 이게 함양의 병곡이라고 하는 데서 병곡 양조장 막걸리만. 와, 이 색깔. 원재료가 어떤 거예요? 이겁니다. 에이, 색깔 조금밖에 바꾸는. 안 되는 것 같은데? 이게 조금밖에 안 되는 거죠? 근데 이것이 압축해가지고. 아니, 그 그리고. 여기서 나온 거잖아, 지금. 예, 네, 그거 색깔이. 한번 걸, 이거, 이만큼을 또 빼내고, 또한번 다시 넣어가지고 해서 이 색깔을 만든 거예요. 아, 지금 이게, 그러면 양으로 따지면 엄청난 양이라는 얘기네. 양으로 따지면 한 푸대. 예, 네, 한 요만큼. 누구랑 땄어요? 현이랑, 주아 씨랑. 예. 그러면 저 연이랑 한 잔씩 해야 되는데 돌을 터치려면 근데 이게 도수가 높아가지고 딱 작은 잔으로 유리잔으로 석 잔씩만 풍류로랑 봄 풍류도라 그러니까 진달래가 멋지다. 피기 시작할 때 따서 이제 질 때쯤 지금 근데 이게 석단 정도 숙성이 되면 최고 맛있대요. 그러니까 이걸 걸러내서 석단 정도 또 그늘에다 넣었다가 이건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. 걸러가지고 석달 후에 또 모여서 한잔 하시죠. 석달에 이만큼 양이면 아한 이건 많이 먹지 말라. 그렇죠. 도수가 높은 거니까 예. 대충 아까 40도 정도 됐는데. 42도. 아, 일단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셔봐야 맛을 이제 맛을 보죠. 되지. 예. 고생하셨습니다. 색깔 좀 봅시다. 우리 현이가 옷 색깔하고 노란색하고 대비가 돼서 정말 예쁘다. 진짜 색깔 좋다. 이 시마님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색깔을. 네, 오늘도 맛있는 계기와 함께 더덕구이하고 더덕구이와 함께 홍주를 아니 홍주가 아니지 두견주를 아 색깔이 너무 홍주랑 비슷해가지고. 딱 석잔만. 네, 석잔만 주시는 거죠? 딱 석잔? 예, 딱 석잔. 네, 석잔만. 오늘 날씨가 햇볕이 너무 강해가지고 밖에서는 더워서 못 먹고 안에서 편하게 먹고 있어요. 아침에는 얼음 얼었는데 지금. 지금 죽이겠네. 맛이 어떠신가요? 뭐 독특한 맛이 나요? 좀 달달한 것 같은데? 맛을 표현하라고 하니 당금이의 그것이 생각나네. 진달래가 들어있어서 진 맛이 난다고 하시는데. 아니, 아무튼 뭐 인터넷 찾아보기로는 달달하대요. 네, 달고 향긋하고 원래 원 소주가 일반 소주가 아니어서 깊은 맛이 나네요. 짧았다고 하는데도. 이제 진달래 맛을 더 깊게 느끼려면은 해당 석단 더 계기에 진달래 계기 석단 넣어줘야 돼요. 이제 진달래가 지고 있어요. 이렇게 진달래가 지고 있고 자두꽃도 다 떨어졌고 진달래가 지고 나면 뭐가 피냐? 예. 장독대 옆에 이렇게 철쭉이 예쁘게 피기 시작했어요.
이철 쪽은 유난히 붉어요. 뭐? 보라색 수축도 있고, 뭐 이렇게 붉은 철쭉도 있고. 여기는 철쭉이 이렇게 쭉 심어져 있고, 이게 제 계획인데, 철쭉이 축대 사이사이 다 있는데, 또 파도 있고, 백합도 있고, 그리고 작약도 있고, 그리고 제 이제 다음 계획, 호잔디도 혹시 좀 많이 폈네. 아, 이거 봐요, 이거.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어요. 이게 더덕인데, 더덕나무 옆에, 더덕 옆에다가, 아, 더덕이 지금 한 6년근? 7년근 될 거예요. 이 더덕 옆에다가 옥수수도 심고, 그 다음에, 이거더라? 아주까리. 아주까리도 심고 해가지고, 이 더덕이 타고 올라가게. 여기는 완전 온통 더덕밭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옥수수 겸 더덕밭. 아주까리밭. 아이고, 이거 뭐, 이 정도 보여드려야지. 지금 올해는 두 뿌리, 한 세 뿌리 정도 캐먹을까? 생각 중에, 가을에. 이렇게 굵게 올라온 놈들은 엄청 그, 많거든요? 뿌리가 굵거든요? 그래서, 가을에 캐먹을, 가을에. 근데 이놈 캐기는 좀 힘들 것 같아. 이 장독대, 이 장독대 밑에 이렇게. 깊이 들어간 것 같아가지고, 더덕을, 더덕 구이, 어제도 먹었지만, 네, 아무튼, 꽃 소식 알려드렸습니다. 안녕. 아, 괜찮아. 엄마 좀 이따 가서 볼게요.